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또한 금년 성령집회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이번 교회사랑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온 세대여 기도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도로 온 세대가 교회를 짓는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축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헌금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2009년에 교회사랑 기도에 처음 시작됐을 때 주님께 적은 것이지만 드렸는데 그 이후로 14년이 흘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정서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는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온 세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물론 건물이 있죠.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건물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또한 교제할 수 있는 곳과 또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바로 백성들이다,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화부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대가 기도로 건축하자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자는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또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 이런 진리가 담겨 있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지은 교회고요. 또한 3차 선교 여행 때에는요 거의 2년 3개월 이상 거의 3년을 목회한 정말 애정이 있는 교회, 가장 아마 애정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사실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굉장히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많습니다. 온갖 이 상업 중심지라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우상 숭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택하였다, 선택하였다, 예정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예정을 입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뭐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받으셨길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다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는데 지금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오늘날 시대는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온갖 우상이 스마트폰에 다 담겨 있어요. 정말 주님을 믿기란 너무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게다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창세 전에 택함 받지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같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저 엄마한테 끌려왔어요 오늘. 그런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끌려온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까? 주님 건축부채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주님 성도들의 부부와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주님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직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적으로 자녀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물론 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이에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지구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자신은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보시면 The Spirit이 바로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부어질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관하여서
십자가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관하여서 많이 들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진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되었냐? 만 15세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주님을 비로소 만난 거예요. 저는 제가 죄인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말로만은 했지만. 그런데 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하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렸습니다. 다윗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만 했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이 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가 오늘 모였는데 하나님의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라고 했을까? 마음의 눈. 여러분, 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란 표현에는 지성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벌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성이 열리면 이해력이 생기면서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읽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인지 점차 알게 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조명, 밝혀주심, 알려주심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나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전에는 주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나의 연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감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하기 싫어지는 그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 감정과 의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뭐냐면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그것을 내가 발견했어. 천국을 발견했어. 주님을 알게 되었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죠? 의지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거야. 의지마저도 바뀌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언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 온 세대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본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곤 합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환경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눈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닫혀진 마음의 눈의 문제라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거기 있어 왔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감춰져 있던 뭐가 발견돼요?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항상 그건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비로소 그 가치와 영원한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변화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 지역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들의 뭐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 빚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했죠. 빚을 갚아달라고 기도는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 빚을 단번에 갚아주심으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건축빚을 갚아주신 것을 그냥 따라온 것이었지,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건축부채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 아, 하나님이 감추어주신 그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보화,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신다는 그 보화가 있다라는 것, 문제는 우리가 닫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은요,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매일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한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의 눈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메마르면서 주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었어. 비극이에요. 교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식으로는 사무엘에게 알려주긴 했지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크게 뛰어야 되고 보는 것이 날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역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이 18절 19절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이 두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천국의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소망,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늘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능력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저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는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그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했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로 표현을 못한답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이 말로 표현하는 순간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그걸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별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봤기 때문에,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경험했을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말고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외에 세상에서 어디 있냐고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 외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외에 세상에 어느 기관에서 그런 곳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가장 놀라운 교회에 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예수님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에 세상 만물 위에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대요. 세상 위에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교회라.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진정 만물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유기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바로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가 3층천에서 보았던 이 세상의 원리에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4장, 5장에 가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는 표현을 써요. 놀라운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임재와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죠.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세상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분은 어디서 활동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가 그토록 귀하고 소중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역사하도록, 통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예전에 우리 건축 한참 할 때 어려운 시절에 부도 위기 때에 맞보증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뭔데 교회가 뭔데 맞보증을 쓰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담보를 걸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 드렸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분들이 이 교회의 영광을 본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핏값으로 사신 교회임을 그들이 알았고 그 영광스러움과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 풍성한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까 전부를 거기에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위에 예비된 영광스러운 그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미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 한 주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 모든 온 세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직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하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 주여,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세대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세대가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슬퍼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위에 예비된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탓했습니다. 상황 탓했습니다. 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미 그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예비된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주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경 탓하였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세대에 그 마음의 눈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 우리 오늘 우리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방석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계단 밑으로 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는 통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임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마음 대해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함으로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여 주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 주님,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나의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에도 교회 사랑의 노예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명을 받아 우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놀란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 행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장한 궁에